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은 얼어붙은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분 해였죠. 한국 교회도 남과 북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꾸준한 지원 활동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군사 분계선에 선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역사적 순간은 2018년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다시 이루어진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불과 얼마 전까지 전쟁 위기감이 감돌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한반도에 이 같은 변화가 찾아오기까지 한국 교회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남북이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부터 세계교회와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었던 지난해 겨울엔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대림절 첫째 주간을 한반도 평화를 밝히는 기도주간으로 정해 기도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교계에선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가 재개되길 바라는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Peace must be achieved by peaceful measures in diplomatic ways. After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ll military actions in progres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must cease.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탄 이후에도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당시에는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해소되며 정말 평화로운, 그리하여서 하나로 되어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에 집중해온 한국교회는 향후 대북 협력 사업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해 대북 창구를 단일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발족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연맹을 통한 기독교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펼쳐온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에 북측도 조금씩 반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종교단체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올해 성탄절을 맞아 처음으로 성탄 축하 영상을 보내온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가 직제협의회와 교형제 자매님들에게 조선종교인협의회를 대표하여 성탄 축하와 평화 인사를 보냅니다.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2018년을 보내는 한국교회는 다가오는 새해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 남과 북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